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만 하는 세 가지의 교육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술적인 교육입니다. 읽기와 쓰기, 계산법 같은 것들 말이죠. 두 번째는 전문 분야입니다. 의사나 변호사, 비서 등등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항해사였습니다. 유조선의 3등 항해사였죠. 다른 하나는 파일럿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대부분 항공사 파일럿이 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비행기를 타고 싶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교육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어릴 때 제가 깨달았던 건 제가 만약에 이걸 이해한다면 잘 나가는 제 친구들 모두 앞서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 친구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제가 만약에 스탠다드 오일에 취직하면 한 달에 한 번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파일럿이 되었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급여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 부자 아빠는 제가 금융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일하지 않고도 24시간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금융교육의 시작은 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로 시작합니다. 이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모두 현금 흐름을 배우기 위함인데요. 이걸 이해하기만 한다면 부자 아빠는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수입, 비용, 자산, 부채입니다. 이 자산이라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사람들은 집을 자산으로 착각하죠. 문제가 그겁니다. 그들은 차를 자산이라고 또 부르죠. 회계상 용어와 실제 회계와의 차이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제 부자 아빠가 알려주신 대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산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그들이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부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하는 것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평생을 말이죠. 또 다른 실수는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큰 집을 살려고 합니다. 큰 집에 살면 기분이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갖게 되는 것은 빚입니다. 그리고 이 빚은 죽음을 상징하죠. 저는 지금 대출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BMW나 렉서스 같은 고급 승용차를 삽니다. 저는 이런 현금 흐름을 금융설사라고 부릅니다. 24시간 돈이 줄줄 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영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월급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은 사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판매하는 기술을 배웠던 이유고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공부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자산은 부동산입니다. 1989년 제 와이프는 한 가지 임대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14가지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산은 주식입니다. 뮤추얼 펀드나 투자 신탁 같은 것들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자산은 상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에는 금광을 가지고 있고 남미에는 은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광산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석유 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이나 은을 실물로 갖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걸 보고 최고의 투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한 이런 자산들은 매년 매순간 제가 일을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돈을 벌어다 줍니다. 제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들이죠. 의사와 같은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일을 멈추면 수입도 함께 멈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24시간 수입을 만들어주는 것들이고 제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부채를 사는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산을 늘리는데 쓰시겠습니까? 가난하게 태어났든 부자로 태어났든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한다면 바보가 되고 말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행위, 이것은 똑똑해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세금은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회사원들은 40%의 세금을 냅니다. 100만원을 벌면 40만원을 세금으로 내죠. 자영업자들은 60%의 세금을 냅니다. 학교에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소득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사업가들은 20%의 세금을 냅니다. 100만원을 벌면 20만원을 내는 꼴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사이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전 항상 이쪽에 서 있을 거예요. 이건 꽤나 힘든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예요. 맥도날드 CEO 레이크록은 텍사스 대학에서 MBA 프로그램을 교육했었는데 하루는 학생들한테 맥도날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모든 학생들은 무시하냐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햄버거를 팔고 있죠. 하지만 레이크록은 아니라고 했어요. 맥도날드가 하는 사업은 햄버거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구매해서 그것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사업을 가지셔야 하며 제가 따르는 사업 공식은 맥도날드입니다. 저는 교육회사를 갖고 있으며 거기서 번 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이렇게 저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요. 마지막 7번째,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현금 흐름표를 보세요. 은행이 당신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여러분들의 성적표나 학교 졸업장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미국의 정치가들이 파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저의 부자 아빠가 제게 알려줬던 것들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 리더들이 파산하는 이유고 그들이 가난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월급을 받고 정부가 그들을 보살펴주길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보살펴주길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든 부자로 태어났든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택할지 가난한 삶을 유지할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것들과 다른 것들을 시도하고 또 낯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풍요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실수로부터 학습합니다. You know, the biggest complaint about my generation. 밀레니얼 세대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밀레니얼 세대에게 갖고 있는 불만은 이거예요. 그들은 답은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스크를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작은 상자 안에 갇히게 만들 겁니다. 저처럼 나이가 들게 되면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위험하지 않은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리스크를 감당해보려 시도하지도 않고 계속 안정성만 추구하다 보면 자신이 멍청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올 겁니다. 아니면 답은 알고 있지만 무서워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행동은 군대에서 비행학교에 갔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았고 모두가 비행기를 운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행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지도했던 겁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은 달랐어요.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고 직업 안정성만을 말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정답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본인들도 해보지 않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업가가 아니면서 사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것처럼 말이죠. Gonna be successful. Got to take some risk. 성공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감당할 때 많은 실수가 동반될 겁니다. 바로 그 포인트에서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사람은 실수로부터 학습합니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도 훌륭한 선수지만 정말 많은 실수를 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골프 선수들을 위한 휴식 의자에만 앉아 있었다면 그렇게 훌륭해지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학교의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완벽해야만 한다는 사고방식, 실수를 하면 안 되며 정답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죠.
What is risk?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봤을 때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리스크라는 겁니다. 투자 자체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전 부동산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부동산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ETF에 투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투자 자체는 리스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잘 알고 또 얼마나 익숙하냐, 이것에 따라서 체감 리스크는 줄어들 겁니다. 누군가는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것보다 직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직장에 머물러 있으면 적어도 리스크는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리스크라고 말이죠. 제가 사업가인 이유는 돈을 버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얻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산을 얻기 위해서 빚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경제교육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에게 경제교육을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직장인, 의사,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고 싶다면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느껴지는 두려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부터 저는 아마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처음 아마존 사업을 시작할 때 힘들게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는 건 아닐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아마존의 시스템을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항상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리스크를 감당한 결과 물량을 한 달 만에 완판했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간의 리스크를 감당하였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추가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커지면 다른 사분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리스크도 한번 감당해 볼 생각입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모두 얻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더 행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목표가 일치하신다면 신중하게 리스크 테이킹 하시고 리스크가 두려우시다면 돈이 들지 않는 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한 무자본 창업도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모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도전 그리고 리스크들을 조금씩 한번 감당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달고 삽니다. 저의 성공은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 시작됐습니다. 1996년 저희 부부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MBA 경영진이나 회계사,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업화하자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저희 부부는 정신적인 부분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았고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저 우리는 로빈후처럼 무언가를 나눠주는 평범한 부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진짜 로빈후는 부자에게서 돈을 훔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만 저는 지식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냐고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줄 것인가, 물고기를 잡을 방법을 알려줄 것인가. 제가 물고기를 주면 줄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물고기를 원할 겁니다. 부자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냥 가난하게 두라고 말합니다. 가난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가난은 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말 속에 가난이 깊숙하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됩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난 그것을 할 수 없어. 난 그것을 할 능력이 없어.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말한 것은 현실이 되고 말죠. 저의 가난한 아빠도 이런 말을 즐겨 했습니다. 내가 부자로 보이니 난 그걸 할 능력이 없단다. 저의 부자 아빠는 말했죠. That's why he's poor.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한 거라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달고 삽니다. Can't afford it. I can't do that. I don't have time. 난 할 수 없어. 난 할 능력이 없어. 난 시간이 없어. 이것은 도피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너무 피곤해서 체육관에 갈 수가 없어. 이 말은 결국 가기 귀찮아 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의 부자 아빠는 할 수 없어 라는 말 대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왜 해야 할까?
라는 말을 달고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A question opens a mind. 이런 질문형의 생각들은 생각을 열어주고 반대로 진술형의 문장들은 생각을 닫는다고 말했습니다.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는 생각이 닫힙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말할 때는 생각이 열리죠. 이런 작은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두 번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여는데요. 거기서 우리는 정신적인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제가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마다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돈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 이렇게 말합니다. If money is not that important to you, money is not important to you. 돈이 만약 중요하지 않다면 돈도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 당신이 돈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돈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Well, the favorite one is the rich are greedy. 부자들은 탐욕스럽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정말로 탐욕스러운 것은 그들입니다. 부자들은 탐욕스러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제공하려고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제공해야 하고 교육적인 게임도 제공해야 하며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도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 고용을 위해서 직업도 창출해야 하고 저는 계속 무언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부자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기만을 좋아하고 항상 그들의 이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집중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The way you get rich, you solve other people's problems.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억만장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Yeah, you know, if you could cure cancer today, you'd be a trillionaire. 오늘 당장 암을 고치는 방법을 안다면 부자가 되실 겁니다. 이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과였습니다. 소득에 맞춰서 살기보다는 소득을 늘릴 무의식이 되는 본능적입니다. 이건 파충류의 뇌라고도 불리는데요.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교육 시스템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유리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이죠. 7가지 지능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읽기와 수학 지능이 약했습니다. 저는 읽기와 쓰기가 최악이었고 계산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캐치하는 내적 소통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A등급 학생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뇌의 세 가지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좌뇌와 우뇌 그리고 무의식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읽기와 쓰기에 능통하고 수학을 잘한다면 그 사람들은 좌뇌가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저는 아니었어요. 우뇌는 창의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창의력이 뛰어나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난 충분한 자원이 없어 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가진 것들을 조합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창의력의 영역이에요. 주로 아티스트들이나 뮤지션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뇌가 발달할수록 학교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의식이 되는 본능적입니다. 이건 파충류의 뇌라고도 불리는데요. 시장이 호황일 때 이들은 올라가는 부동산 값을 보며 팔짝팔짝 뜁니다. 시장이 붕괴할 때도 무서워서 발만 동동 구릅니다. 그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반응할 뿐이에요. 지난 30년 동안 제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파충류에 대해 지배당한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실수하면 어쩌지 하면서 말이죠. 마치 도마뱀이 너무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고 너무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지난 30년 동안 뇌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지만 이 무의식의 뇌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뇌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등급 학생들의 능력은 학교에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아주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읽는 속도는 굉장히 느리지만 여러 가지를 따라하고 종합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 능력은 학교에서 그저 컨닝하는 능력으로 전락하고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우쿨렐레 연주를 잘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에서는 하나의 창의적인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 가지 뇌 중에 어떤 뇌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문제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